자, 안녕하십니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41번 처녀잉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162페이지죠. 그죠? 41번 명식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주부터 자, 보니까 신사네. 신사. 신사는 동주사죠. 그죠? 동주사. 그 다음에 신묘. 신묘는 절지네. 그죠? 절지. 무진백호네. 무진백호. 병진. 일득격이네. 그죠? 됐습니다. 이 사주 자체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묘진합, 묘진합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사지, 동주사, 요거는 절지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사라든지 신묘, 이 자체가 위에 있는 식상이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연지에 있는 글자는 무형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여기까지는 유형이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연지에 있는 글자가 시간에 있는 글자에 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현대명리학에서는 이걸 갖다 건으로 보지 않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여기에 건이 있으면서 연간에 어떤 글자가 있는데 같은 건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병화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수의 창고 위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진이 이렇게 있으면, 진진 자체가 뭐냐면 피부끼리의 어떤 마찰을 말해요. 피부끼리 마찰, 그죠? 피부끼리 마찰을 보가지고, 피부 마사지 업을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진이라는 뜻은 우리가 말하는 옹기 굽는 거기 쪽, 그죠?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물기가 많이 스며들어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갑을목이 가장 좋아하는 토가 뭐냐면 또 진술 충미에서 진토라고 하죠. 그죠? 진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로. 용신풍을 보니까 우리 묘목, 그러니까 그 동방목국이죠. 그죠? 동방목국의 왕지에 태어났습니다. 동방목국의 왕지인데 다시 묘진압, 묘진압 이렇게 돼가지고 목이 더 세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목이 굉장히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로 해가지고 화토를 음식으로 잡는 게 맞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토를.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병화가 들어오게 되면 쓰지를 못합니다. 병신합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 화토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주사 같은 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주사가 어떤 글자가 있나요? 갑오죠. 그죠? 갑오. 갑오, 을해, 그 다음에 갑김충이죠. 경자. 그 다음에 자오충이죠. 그죠? 을신충. 그 다음에 사해충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죠. 갑오, 을해, 경자, 신사. 그 다음에 절지에 있는 글자는 뭐가 있습니까? 갑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을류, 그 다음에 갑경충이죠. 경인이죠. 경인. 을신충이죠. 신묘죠. 그죠? 그래서 인신충, 묘의충 다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죠. 동주사라든지 동주 절지 같은 경우는 백호사와 비슷하게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할머니의 어떤 형사를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할머니 형사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니까, 그죠? 여자분이니까 자식의 안 좋은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남자도 장모님도 될 수 있겠고, 여기서 보는 천연태라 그랬는데, 천연태라는 것은 식상과 관성의 합을 이루는 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가를 보면은, 지상가를 보면은 여기에 관성이고 여기에 식상이네, 암합을 이루고 있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기서 보면은 식상이고 요거는 관성입니다. 그죠? 식상과 관성이네. 그래서 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천연태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토 입장에서 식상은 뭡니까? 금이죠. 금, 그죠? 금은 사구금으로 봅니다. 그죠? 사구금으로 보는데 임신 4개월이나 9개월 된 상태에서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숫자에 맞춰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자체가. 그다음에 무진백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처의 형사를 예견할 수도 있겠죠. 일치 자체의 처살인데 모래창고, 재승인묘라고 하죠. 재승인묘 자체가 모래창고가 있다는 거, 거기다 진진자형사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여자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 한 사람한테 비경겁제가 묘진압, 묘진압으로 해가지고 경쟁자가 많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많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나 기토에서 식신상관은 경금이나 신금을 나타내는데 경금이나 신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신상관이 가장 좋지 않은 일간이 뭐냐면은 토일간으로 봅니다. 특히 무토나 기토일간에서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일에 관여를 해가지고 실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오히려 위타진력 반성기억이란 말이 있죠. 남을 위해서 힘들게 모든 일을 다 갖다 바쳤는데 돌아올 것이 욕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오지랖 넓다. 감성계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상관 자체가 제대로 힘을 못 씁니다. 절지와 그 다음 사지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에서 병화를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산에 산을 갖다가 해살로 비춘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업을 하게 되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땅을 볼 수 있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각별한 그런 시각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자분이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만성의 도화가 있다는, 이렇게 되면 이성에 대한 인기가 있다는 뜻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재승의 도화를 갖고 있으면 미소가 아름답다 그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 지금 저 무토에서 병화를 만나긴 했는데 병화가 지금 제대로 힘을 쓰지를 못하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용신을 쓸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써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 사람은 지금 운시가 보니까 임진으로 시작되고요. 여자분인데 임진으로 되는데 임수는 우리가 역마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생 동안 역마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개강으로 운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지지는 보니까 비견이에요. 비견. 그죠? 비견은 이럴 때 굉장히 기운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책을 봐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면서. 자, 무토에서 병화를 보기 일출동상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처음에는 고생스럽더라도 나중에 대성한 길쪽으로 있다는 뜻이죠. 왜냐? 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집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해가 떴다면 늦게 뜨겠죠. 그죠? 늦게 뜬다 이거. 해가 떠야 어떤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뭐냐면은 대기 만성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저걸 하기 때문에. 또 이와 유사한 게 뭐냐, 무토에서 임수를 만난 케이스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토를 갖다가 큰 댐으로 보고 임수를 물로 보기 때문에 물을 가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다 들어차야 이걸 농업용수로 쓰든지 식수로 쓰든지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기 만성형으로 본다 이런 뜻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무토에서 신금은 반음설기니까 매우 창견이 심하여 그로 인해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덕이 없다는 뜻이죠. 원래 식신상관 자체가 발달된 사람들이 대부분 오시라는 넓어서 남의 창견을 잘 한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이 사람은 제일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 하면은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신금도 굉장히 미약하지만은 병화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금이 들어오게 되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유금이 들어오게 되면 꼴레 같은 경우에. 그죠? 유금이 들어오게 되면 묘유충이 되죠. 그죠? 또 사유충합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금에 관한 한, 예를 들어서 자식도 될 수도 있고 그죠? 거기에 관해서 어떤 탈이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 진로에 대해서 탈이 날 수도 있겠고 남편성에 있어서 아니면 직업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천간에 걸자는 일지 충을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삼합이 일어났을 때 정에서 동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충도 되고 사회축도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경신이래가지고 경금과 을목이 합을 이뤄서 마찬가지로 천연태라든지 아니면 결혼한 다음에 어떤 그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애인이 생길 수도 있고 남자와 잠자리를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를. 자, 그 다음에 3번 사주책경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식신 동임 신합 미가 균여 인태하고 그러는 거죠. 관성 식신, 그러니까 관성과 식신이 그죠? 일지와 합을 이뤘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은 전혀 인태를 할 수 있다는 미가니까 뭡니까? 쉽다. 나서 균여가 되었다는 뜻이죠. 인태하고. 1번, 다시 태어나기 힘든 인생이 어찌하여 여자로 태어났어. 사주가 강하다는 뜻이죠. 여느 주에 이렇게 식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직장 생활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열흘주 자체가 뭡니까? 위사람이고 상사인데 상사한테 반항심이 되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조직생활이 어려운 거죠. 뭐 해야 됩니까? 기술직이나 예술직으로 빠지면 좋겠죠. 그죠? 일상적인 우리가 오랫동안 다니는 그런 직장생활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자애는 너무나 과하여 남편복에 눈물 흘린다. 묘 진진의 을목건이 있으나 그 주기 가을목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천간으로 예를 들어서 간목이나 을목이 와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 을유년이 왔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남편이 확실히 달아나겠죠. 아니면 관제수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직장이 변동이라든지. 왜냐하면 위에는 지금 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목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목에 건을 갖다 쳐버렸으니까 목에 탈이 생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성이 나타나지 못하여 숨은 남편 생활이 된다. 무진일과 신묘의 합은 묘진으로 중방합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금은 딸, 그러니까 저 상관은 딸로 보고 식신은 아들로 보고 원칙. 근데 그거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목은 남편으로 일주 내 몸에 신묘진 합이라 되어있네요. 그죠? 시집까지 하는 처녀 몸이 임신을 하였다. 취직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갑으로 산다 이러면 애인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자손공을 잠깐 논하니 일자가 종신하겠다. 아까 전에 뭐라 했습니까? 그죠? 동주사라든지 절지한다 했다는 것은 백호사와 비슷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나 자식이 두 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미견이 사주에 암학대 배달은 숨은 동생이니까 이거는 요즘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달의 형제 있는 사람 잘 없죠. 형제 자체가 자녀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신묘가 관식 동가되어 남편이 집 나가 애기 낳고 산다. 그래서 요게 지금 식상과 관성이 그죠.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남편이 내 자식을 데리고 따로 산다는 뜻입니다. 남편 관묘의 수옥살이죠. 그죠? 수옥살은 남편 감옥 갇혀 본다 이렇게 되는데 남편이 이제 수옥살이죠. 이건 사유축이니까 묘가 제살이니까 수옥살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관제수도 생길 수도 있다. 법적인 문제라 해서, 그러니까 어떤 관성으로 해서 남편으로 해서 법적 마당에 설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아니면 직업으로 해서 법적 마당에 설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기 사주 원국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견진이, 그죠? 천라살이 되어 형제도 감옥 갇혀본다. 원래 진사는 뭐냐 하면 천라지망살인데, 진사는 원래 그 종교로 얘기하면 불교를 의미를 많이 합니다. 술의 천문성의 어떤 천라지망살은 카톨릭이나 기독교로 많이 의미를 갖고, 진사는 우리 무속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술에는 역술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자체를. 그리고 이 자체는 이 사화가 뭐냐면은
지금 식상 밑에 있습니다. 식상 밑에, 그죠? 식상 밑에 있다는 것은 이 식상이 이 사와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사라든지 그 다음에 순회 이런 글자들이 식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제비라고 해요. 종교제비. 종교제비. 종교제비가 뭐예요? 보따해가지고 여자한테 작업해가지고 덩치는 사람 있죠.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에 가가지고 신도를 그냥 꼬셔가지고 뭐 남자만 그러나 여자도 그럴 수 있죠. 반대로,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도 해당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옥 가는 팔자가 원래 뭡니까? 첫 번째 천라지망살이 있는 사람, 두 번째 형살이 있는 사람,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재살이 있는 사람, 네 번째 관성다공자, 다섯 관성다공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책경 제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 사주에서 사면은 장간합으로 을경합이 되어 있는데, 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죠? 장간하고 을경합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권명에서 상식과 관성이 암합하여 합신이면은, 본명에서 아까 전에 여자명에서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연애결혼을 할 수도 있고, 요새 뭐 연애결혼 하는 사람 있나? 처녀의 임신, 그 다음에 혼전관계, 처녀의 임신이 혼전관계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호모정부, 그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애인을 둔다는 뜻이죠. 남편 외처. 이 외처증, 외구증은 어떻게 보면 배우자한테 원인 제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죠? 너무 이쁘다든지 아니면 너무 잘생겼다든지 끼가 넘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상대 배우자 믿지 못하잖아요. 그죠? 등의 일이 있으면 충절대를 지어본다. 가부망신인데, 그 다음 식상 자체가 흉충절대, 낙태수술하는데 애를 지운다든지 아니면 유산이 됐다든지 이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수연마합신이면 해외유학, 해외 직장, 이양수학, 이양고기, 이사변동이 맞고 분주하다. 인수연마뿐만이 아니라 일치 자체가 사업이 일어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해외 파견 근무를 간다든지 아니면 그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민 자체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어떤 변화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애를 그렇게 찍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꼭 뭐 인수만 그런 게 아니라도 일치 자체의 상황이 일어나면 그렇게 일어날 그런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귀신 같으면 나이 많고 60이나 70, 80 됐을 때 일치 상황이 됐는데 귀신이다. 사망이 이르를 수도 있습니다. 사망. 그죠? 사망해를 찍을 때 그렇게 해도 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사주에서 화가 많으면 대체적으로 말이 많거나 시끄러운데 진토가 있는 사람은 화가 아무리 많아도 점점 다. 진토는 온기를 꿇는 아궁이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넘치면 사람들이 좀 경박스럽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볍고 말이 많고 굉장히 좀 시끄러운 걸 보는데, 그런 화가 많다 할지라도 진토 하나만 있으면 뭡니까? 그 점잖은 그런 기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토 하나만 있어도. 그래서 아이 사람 굉장히 시끄럽겠네 그런 게 아니고 진토가 있으면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진토는 그 우리 온기를 꿇는 아궁이 내천도 되는 그 바깥에 가마있죠. 그죠? 그걸 지금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진자연 피부끼리의 마찰을 뜻함으로 피부 미용이나 마사지 계통이 많으며 남녀 공통으로 자유도 많이 하게 됩니다. 피부끼리의 마찰이니까 그렇게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6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여명은 시주의 인수, 남명은 시주의 식상이 있는 자는 말년에 자식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서로의 기운이 맞지 않아 심할 경우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주가 뭡니까? 자식궁이잖아요. 자식궁, 그죠? 자식궁에 여자 같은 경우 인승이 있으면 임극식을 때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동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관승이 자식이잖아요. 관승이 자식인데 자식궁에 식상이 있다? 그럼 식급관이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식과 같이 동거해서도 안 되고 자식은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인수가 이렇게 시주에, 그러니까
그 자식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좀 어머니가 잘 삐지고 어린애 같은 그런 어머니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의 성질은 방해, 경쟁, 반대, 실권, 반항, 교만, 사치, 불만, 초조, 그 다음에 불화, 공상, 환상, 몰입이상, 모방 및 표현 등을 나타냅니다. 표현은 알고 있죠. 모방도 알 수 있죠. 그죠? 식상이 발달된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순수 창작보다는 어떤 모방 창작을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떡을 너무 많이 갖다 주면 이 사람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떡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 여기 꽃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변형을 잘한답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이 발달된 사람 한 가지를 배우면 열 가지 부르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관은 일반적으로 자유분방하며 자존심이 강하여 본인의 뜻을 거슬리면 상하를 막론하고 막해내는 난폭성이 있어 직정생활이 어렵다. 식신상관은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이고 그 다음 표현입니다. 그죠?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 여자니까 자득구별이죠. 자식 낳고 난 다음에 그 남편과 이혼할 수 있다는 뜻이죠. 왜? 내가 지금 식상 자체가 병인데 자식을 낳으면 식상이 한테 생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편과 헤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식상이 이렇게 많아버리면 하극상 이 사람한테 대들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기가 뭐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회사로 치면 사장이에요. 국가로 치면 대통령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연주의 연간에, 그죠? 식상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많이 하죠. 이런 사람들. 또, 월간에 이렇게 상관이 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있으면서 형사를 갖고 있다든지, 이 사람 지금 형사를 없는데, 갖고 강한 사람들이 보면은 권력상쟁. 그 다음에 또, 상사가 상사 같지 않아. 그러면 바로 취직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뭐 할 말 다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자제를 하고 이 사람 같으면 자기 할 말 못 할 말 예의라든지 어떻게 되는 걸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할 말 다 해버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상관은 그러니까 월주 상관은 조직 생활은 대모 주동자로 보면 여명은 첫차식 나면서 남편으로 대모 주동자도 될 수 있고 그죠? 대모 주동자도 될 수 있고 언론 계통으로 빠지면 좋겠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교육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어떤 단점을 잘 보는 감사가 이런 쪽이 맞아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월주에 상관이 있는 자는 막내팔자이며 부친댁 가셔야 기울어진 집안이 많으며 부모덕이 없고 연주에 상관 있는 사람은 조부모 때 가세가 기울였던 집안이다. 무조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연주에 상관 있는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있으면서 귀신이 가르치게 되면은 할아버지가 돌쇠 출신이야. 굉장히 그 쌍문 출신들 말이죠. 그 다음에 월주 자체에 상관이 있으면서 뭡니까? 귀신이 가르치게 되면은 부친 때 가세가 기울였다 이 말이죠.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집안이. 그 다음에 9번 일주가 무진백으로서 재승인묘에 해당되어 부친과의 인연이 약하며 또한 남매인 경우 처와 여매인 경우 시어머니와의 인연이 약하다. 당연하죠. 재승이 해당되는 거니까 부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여자가 남자 같으면 처도 될 수 있겠고 그죠? 여자 같으면은 시어머니도 될 수 있겠죠. 흉사를 예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형제가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재승과 비겁이 합다 건명은 처첩이 부정하게 되고 이처증이 있게 되며 일생 신부족상을 주의하라. 재승과 비겁이 그러니까 합다 되면은 만음이면 합이 만음인 말이죠. 남자 명에서 만약에 사람 남자 같으면은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처가 이 자체 내에서 무기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기하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의처증이 생길 수도 있고 예민합니다. 처에 대해서. 처가 어디 갔다 오게 되면 굉장히 예민하다는 뜻이죠. 누구 만났는가 대사 그죠? 시간이 여리고래 걸려서
이런 말,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또 배신도 당할 수 있죠. 실제로 자기 처가, 처를 갖다 가까운 사람한테 뺏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여명사주의 정관이 장생과 동조하면 귀부와 인연이 많고 목욕과 동조하면 남편이 호색하고 사절 및 공방과 동조하는 남편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자분이니까, 그죠? 여자분이니까 여기 월주가 예를 들어서 관성에 녹지를 깔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갑자가 월주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관성이잖아. 관성이지 욕지를 깔고 있다. 남편은 관음병이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색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또 외할머니가 매력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를. 그 육친에 맞춰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명은 정관이 합의되면 애교가 많고 인수가 너무 태양한 규범이 쓸쓸하다. 인수가 넘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 같은 경우, 그죠? 인수가 넘쳐버리면. 자기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수 넘친 사람이. 이게 왜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인수가 넘쳤다는 것은 뭡니까? 여자가 인극식별해버리죠. 관성이 그 기운을 갖다가 설기가 아니고 독이 해버리죠. 독이. 이러면 뭡니까? 남편도 없죠? 자식도 안 되겠죠? 그러면서 남편한테 원하는 상황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성이 많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짜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건 많습니다. 수용. 인수가 원래 인풋이잖아요. 인풋. 그죠? 그 다음에 식성이 아웃풋이니까. 그래서 원하는 건 많고 바라는 건 많은데 자기는 게으르면서 말로만 계속 얘기하는 건 있죠. 그리고 또 부부사업을 보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뭐 배웠어? 이런 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인수 다공자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수다공자인 사람한테는 돈으로서 이렇게 다 먹히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인수다공자 같은 경우는 어떤 남자가 내가 억수 비싼 차 타고 말이야 내가 돈이 많다 이렇게 과시해 오게 되면은 그 여자한테는 그걸로서 먹히진 않는다는 뜻이죠. 노래자로서 대학 졸업장 가져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수다공자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수다공자 다 나쁜 건 아니지. 지적인 매력이 있다. 인수다공자의 특징이 있죠. 선생 아니면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목정관은 인격이 청구하고 화정관은 성급하고 불안하며 악을 보면 추상 같은 엄한 기질이 있고 토정관은 성품이 강직하다. 금정관은 판단과 결단이 영민하고 경제관념이 투출하며 이게 지금 금이 뭐냐면 화폐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토이면서 신금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욕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흙에서 땅을 판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돈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욕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관은 지혜롭고 만사에 사리가 깊다. 14번 사주에 비금이 많으면 나이 젊은 친구가 많고 정평관이 많으면 노숙한 사람을 친구로 많이 사귄다. 사주에 간이 없으면 무해무득하다. 그러니까 비경급제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친합니다. 자기보다 5살, 10살 아래 사람들하고 정관에 바로 있는 사람들은 노숙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친하다는 뜻이죠. 까뜻이 잘 받들죠. 정관에 있는 사람들이. 유금이 오는 해에 묘유총으로서 진금의 변동이 있으며 있던 남자는 사람이 다른 남자죠.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유금이죠. 유금이고 을유년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을려고 왔던데 아니면 세월에서 을려오고 대원에서 유가 왔던데 이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묘유총이 되고 위에는 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신랑이 바뀐다? 그 말도 맞다는 뜻이죠. 직업이 바뀐다? 그렇죠. 그죠? 아니면 관제수가 생긴다. 사회축도도 모두 그렇다는 뜻이죠. 충이나 삼합 자체가 변동을 나타낸다는 뜻이죠. 관과 식상이 싸우고 있는 사주로 오면서 갑을 목 토관되면 남편과 이별이나 직장을 조심해야 된다. 방금 설명했습니다. 여명 사주의 정편관이 비견이나 급제와 동주 혹은 합이면 자매가 한 남편을 두고 서로 싸우고 다투거나 친구 형제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이 사람 같은 경우 만약 여자 남자 같은 경우
아주 절친한 사람, 아주 잘 아는 사람을 자기 남편, 자기 부인이 뺏길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 관성이 지금 비경과 지금 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쟁자가 맞춰 뺏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가르칠 수 있다. 이 뜻이죠. 18번, 여명은 정관을 정부로 보고, 평관을 갖다 애인으로 보죠. 정부. 이 정자가 다르네. 앞에 발을 정자, 뒤에는 정정자죠. 관살이 혼잡하면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죠. 사주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여자 사주든 남자 사주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죠. 지지의 관성이 두 개 있던, 천간의 관성이 두 개 있던, 어쨌든 남자가 두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간에 안 했고 지지 안 했으면 이건 두 사람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천간에 이렇게 있다는 정신체계니까 내가 정평관에 같이 있다면 내가 남편이 있으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천간에 있을 때는. 지지에 있을 때는 내가 그런 의도가 없어도 현실 속에서 엮일 수 있다는 뜻이고 두 사람이. 그 다음에 여명에서 신약하고 평간이 많으면 혼전의 정지를 잃고 한이 많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생하는 발자입니다. 정평관이 넘쳐버리면 세상이 버림받은 발자야. 제 말이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발자죠. 동정 사람, 감지의 사람, 불상에서 사라진다. 이게 이제 평관에 투관되는 거예요. 평관계라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혼전 동거 뭡니까? 동정 결혼? 그 다음에 초혼 실패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0번, 권명에서 좌우 관살 일주 연합이면 부외 유부, 부궁불미, 권명은 동서덕자, 남자는 동서덕자, 소실덕자, 팔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람 같은 게 여기에 인이 있다. 그럼 인묘진이 되어버리네. 어쨌든 이게 정관이 있고 이게 평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평관이 일지와 합을 이루게 되면 뭡니까? 남편 외에 또 남편 또 있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 동쪽에서 아들 하나 낳고 서쪽에서 딸 하나 낳는다. 이런 뜻입니다. 소실이 든다는 뜻이죠. 남편 관성이 수옥살이면 남편이 직력가고, 식상이 수옥이면 자식이 직력가고, 비겁이 수옥이면 형제가 직력한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수옥살을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용신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가 삼지의 근을 두고 신강사주로 볼 수 있으나, 모광지로 목의 방압을 이루고 있어 인비를 이용한다. 하지만, 그건 나쁘지 않다. 요거는 지금 동방목국의 왕지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묘진압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목이 굉장히 세다고 볼 수 있죠. 그죠? 투과되진 않았지만 목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화가 약하지만 화토로서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목달에는 아직 춥습니다. 묘달에는 아직 춥고 바람달이죠. 그죠? 그래서 조로 보나 억부로 보나 화토가 용신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명략기 김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발간되었던 저의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2013년도에 제가 발간했던 김박사의 실전 식간론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김박사 실전 백제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죠. 2017년도에 김박사의 운명과 민중사상이라고, 2016년도에 그 1년 동안 경상일보를 통해서 기고했던 그 내용을 1년치를 모아서 받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에 김박사의 실전 사주통변 백제라는 책을 두 권으로서 제가 발간을 했습니다. 먼저 한 권 한 권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2013년도에 냈던 식간론이라는 책은 명리학을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습해야 할 어떤 기본 과정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할 코스라고 볼 수 있겠죠. 책 구성을 보면은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천간 10개, 가을병정, 무기경신인 게죠. 10개 순서에 따라서 10장 구성, 1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사주원곡을 한 번에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한 권으로서 식간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초보자들에게는 두고두고 봐야 할 학습의 길잡이로서 또한 전문가에게는 참고서적으로 오랫동안 곁에 둘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김 박사의 실전 백제는 아시다시피 이석영 선생님의 사주책경 3권을 참고하여 제목 그대로 100문제를 뽑아내어 하나하나씩 풀이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실전 사주 감정을 해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100문제를 연습함으로써 숙독이 되도록 하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 학습자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실력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며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에게는 또 다른 지식 습득과 어떤 현장의 실전을 익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2015년에 발간되었던 김박사의 실전 백제는 한 건으로 내용이 압축되어 있으며 또한 한자 원어가 많이 있는 데 반해서 2018년도에 발간된 김박사의 실전 사주 통균 백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1권과 2권으로 나누어서 보기 편하게 한자를 한글과 동시에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한자 원어로 이렇게 축약된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풀어서 해독하여 학습자에게 많은 어떤 편리함을 제공한 것 동시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습득할 수 있도록 그게 초점을 맞춰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박사의 운명과 민중사상이라는 책은 좀 딱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명리의 근본이 되는 어떤 음양오행 사상을 비롯하여 민중 속에 흐르고 있는 그와 관련되거나 어떤 유사한 여러 사상들을 소제목으로 알기 쉽게 단편으로 엮어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장문은 아니지만은 단편적으로 전문적인 분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을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들의 교양서적으로 그리고 전문가의 참고서적으로 좋은 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